플레비언에는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인데요. 지금 저희 그 화면 이렇게 메뉴에서 보시면 유튜브 채널과 플레비언 블로그 그다음 플러스 친구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플레비언 플러스 친구를 자, 링크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플레비언 교회개혁 연대는 성경적 신앙을 위한 교회개혁 커뮤니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채팅하기 친구 추가 공식 카페 세 개의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가운데 친구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비언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이 여러분의 카톡으로 바로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카페에서 아주 그 뜨겁게 이슈가 되는 글, 아주 유익한 글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께로 카톡으로 글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로 굳이 들어오시지 않고 어떤 일을 보시다가도 좋은 글만 엄선해서 카톡에 들어와 있을 때 그대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글이나 제작한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죠. 여기 지금 공식 카페로 들어가는 링크도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카페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카카오 플러스에 꼭 친구를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